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션 스마트 기술과 지속 가능의 화훼 원예 분야의 디지털 트윈 확산을 위한 정책 및 산업적 재원을 함께 나눌 주식회사 업사이트의 임강후입니다. 먼저 이렇게 국내외 화훼 분야 연구자분들과 화훼 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모여 계신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우리의 화훼 원예 농가들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더 높은 생산 효율성과 높은 품질의 원예 화훼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꼭 디지털 트윈이 최고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어서가 아니고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원예 화훼를 만났을 때 얼마나 큰 효용을 낼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저는 지금 딥러닝 그리고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인베디드 그리고 무인 멀티콥터 제작과 운용에 관련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진들은 석박사급 인력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팀원들과 함께 딥러닝 분야, AI 분야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 3D 모델링 분야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얘기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시장 현황, 그리고 기술, 그리고 이 기술을 적용시키기 위한 정책적, 그리고 산업적 내용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국내 약 한 근 5개년의 데이터들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었던 2019년, 20년 사이쯤을 보시면은 재배 농가, 그리고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었고 생산액 또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였었습니다. 때마침 이렇게 정부에서도 원 테이블 원 플라워라는 정책 그리고 화훼 분야에서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생산액 자체가 좀 늘기는 했지만은 현재에도 재배 농가 재배 면적은 조금 더 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 수입 현황입니다. 국내 수출액 자체는 2010년도를 기점으로 꾸준히 현재까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수입량 자체는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약 5배 정도 차이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을 거의 55% 정도 하는 일본의 좀 수출 의존적이고 그리고 수입에 있어서는 중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다양한 나라에서 수입을 하는데 중국이 조금 큰 퍼센테이지로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차이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는 원래부터 화훼 강국이었었고 중국은 그렇지 않은 입장이었었는데 중국이 이렇게 큰 퍼센테이지를 보이는 것에서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황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뭐 내수시장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화훼장치 기능사, 뭐 다른 기사 자격증들 이런 시험이 있을 때만 사실 늘고 있는 실정이고 국내에서 이렇게 화훼라고 꽃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사치재의 성격이 강하게 사람들이 갖고 있고 또 얼마 전까지 코로나 이 상황이 풀리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모여있는 집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이 화훼 분야 매출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이제 행사 어떻게 보면은 뭐 졸업식 입학식, 그리고 결혼, 장례식 등에서도 소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1인당 화훼 소비액 자체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낮은 수준이기는 한데 그 아까 처음에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화훼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통해서 2026년도까지 약 2만 원까지 올라가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행인 부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식물을 통해서 집 내부를 꾸미는 플랜테리어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개인당 화훼 소비액 자체를 늘리는데 조금 더 다행인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외 현황은 제가 세 가지의 나라를 준비했는데요. 화훼 선진국인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규모가 뭐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배 면적은 그렇게 큰 숫자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화훼 생산 자체 퀄리티도 좋긴 했었지만은 이 디지털 산업 자체에 대한 적용들을 매우 빠르게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고도화시켜서 적용을 하고 있어서 현재에도 네덜란드는 화훼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국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본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 생활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아까 55% 정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도 비슷하게 소진을 하고 있고 국내 상황과 비슷하게 인건비가 늘어나고 상황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화훼 분야에 있어서 조금 감소 추세이긴 했지만은 AI 그리고 로봇 기술들을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기술 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 또한 화훼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을 최대한 잘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우리가 꽃을 그렇게 잘 만든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중국이 꽤 오른쪽 보시면은 시장, 내수시장,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내수시장만 약 한 1,900억 위안 정도 그리고 전년 대비 시장에 대한 증가 속도가 꽤나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화훼 박람회에서 국가 임업초지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농식품수산부 같은 곳에서 발표를 했었던 게 2020년도에 국화만 가지고서 판매한 금액이 2,500억 위안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중국은 기술력, 자본, 그리고 내수시장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이 기술에 대한 화훼산업에 대해서 디지털을 적용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유심히 눈여겨보고 적어도 배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농업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왼쪽에 경험 기반 농업, 그리고 오른쪽은 데이터 기반 농업입니다. 현재는 경험 기반 농업이 조금 더 주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트윈의 필요성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스마트팜으로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좀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 있는 공간을 그대로 가상의 환경으로 옮겨 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가상의 공간으로만 올려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옮겨놓은 상황에서 현실 세계에선 하기 어려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시뮬레이션을 함과 동시에 실제 우리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라든지 사람들이 어느 곳에 많이 다닌다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이 조금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험 기반 농업에 있었던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데이터 기반 농업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고 생산 시스템, 데이터 형식, 사용 언어, 의사 결정 또한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 기존에 있었던 우리 농가, 화훼 농가에서의 조금은 디지털화가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정말로 디지털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이 이제 데이터 기반 농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데이터 농업이라는 게 해외에서는 이전부터 데이터 농업이 시작이 됐었고 다우케미컬, 뭐 두표합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인수합병이 될 즈음부터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이렇게 딥테크, 빅테크 기업들도 이런 농업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었던 사실인데 미국에서 농업 분야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혹시 누군 줄 아세요? 저도 몰랐었는데 빌 게이츠라고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벌어들이는 돈이 농업 전체 생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쌀 농사에 있어서는 빌 게이츠가 의외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고 투자를 또한 많이 해서 생산의 효율성을 이룩한 사람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해외에 있는 다양한 아시는 이름들도 있긴 하겠지만 큰 회사들 또한 이렇게 농업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1년도에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이라는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선보이면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술 개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트윈 관련 시장 자체가 꽤 성장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기술 또한 많이 발전되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는 반대로 이런 해외에 비해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산업 자체가 발전이 조금은 더뎌져 있는 편입니다. 시장 규모 자체도 해외랑 비교했을 때 매우 작은 한 690억 정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예로부터 IT 강국이었다시피 그래도 나중에 기술 개발이 들어가면서부터는 연평균 70% 이상 성장할 것을 해외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런 디지털 트윈이 대기업 중심으로 조금 더 기술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들어가는 네이버에서도 디지털 트윈을 얼라이크라고 하는 솔루션을 이미 2019년도에 개념 검증을 끝내고 솔루션이 나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서 S맵이라고 나중에 휴대폰으로 검색해보셔서 들어가실 수 있는데 현재 모든 서울시에 있는 건물들 그리고 도로, 교통 지형들을 전부 다 옮겨놓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옮겨놓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디지털 트윈한 전철이 되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크게 현재는 활용하고 있는 게 이런 농업 분야라기보다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자율주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교통 정보를 구축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이 조금 더 발전해서 우리 농업 분야에 적용이 잘 된다면 더 큰 생산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트윈의 핵심은 실제와 동일한 가상 모델 기반의 실험을 통해서 현실에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3D 가시와 그 다음에 이렇게 3D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현실 세계에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가상 환경에 옮겨놓고 또한 현실에 있었던 다른 환경 또한 옮겨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에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로 이렇게 종자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토양 환경에서 작물을 재배한다라고 했었을 때 해당 시뮬레이션 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강수량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일장 시간에 대한 정보들 이런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기록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농업 환경을 적용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꽤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했던 디지털 뉴딜 2.0에 추가적으로 2027년까지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볍게는 AI, 로봇, 농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지털 트윈을 조금 더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데이터들을 추출해내고 확보하는 것을 현재 목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아까 전에 데이터 수집 과정으로 따지면 아까 전에 세 단계가 있었고요. 오른쪽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 자체의 발전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사, 그 다음 관제, 모의 연합, 자율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관제와 모의 중간쯤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아까처럼 2027년도까지 3, 4단계까지 기술 고도화할 계획을 그 정부 차원에서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디지털 트윈 기술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의 가장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약 1.4년 정도 뒤쳐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비교하는 일본이랑도 비교를 했을 때 일본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조금 격차가 적은 상태에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그리고 기업들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에 힘쓴다고 하면은 이러한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공고한 기술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가서 저희가 직접 디지털 트윈을 진행했었던 농장의 전경입니다. 조금 대외비인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일단 이미지를 첨부한 거는 딱 이 정도만 첨부했는데 아까 다른 연사님들 PPT라든지 이런 내용 보면서 아예 그냥 풀로 다 가져와서 보여드릴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농장 자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옮겨놓고 이 디지털 트윈된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즉 하나의 교두보 정도로 잡아놓고 이 이후에 추가될 수 있는 데이터를 붙여서 농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들을 현재 진행을 거의 다 완료한 상태고요. 어떠한 내용들이 추가됐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농가들이 요즘에는 디지털화 됐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추가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일정 시간에 맞춰서 아니면 내부 온도에 맞춰서 문을 자동으로 개폐한다든지 아니면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호스의 물을 자동으로 급수한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아주 세미한 아주 낮은 방식의 디지털화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디지털화가 약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자동화시키고 어디서든 언제든 휴대폰이나 웹상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알아서 환경에 맞춰서 그러한 뭐 물을 준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시키는 것들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고 일단 내년쯤에 해당 내용 기술 개발은 완료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뒤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아날로그적인 디지털을 정말로 디지털로 넘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갭이 존재하게 됩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예전에 쓰던 휴대폰 충전 케이블은 마이크로 5핀이라는 충전 케이블을 썼었고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C타입 아니면 8핀을 쓰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5핀을 가지고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하면 당연히 충전이 안 되겠죠. 단자가 인터페이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젠더라는 걸 사용해서 충전을 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런 젠더를 거치게 되면은 데이터까지는 안 넘어가고 그냥 충전 정도만 되는 아주 약한 수준의 연동만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래적인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거는 회사 자랑 같고 소개 같아서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 회사가 주로 하는 건 이미지 애널리틱이라고 해서 이미지 분석,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당 농장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런 작물들 그 어떻게 보면은 커포트 상태로 들어오는 이 작물이 자라나고 관리되고 출하될 때까지의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미지로 데이터화 시키고 상태가 좋은 때 그리고 좋지 않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수분이 부족하거나 뭐 비료가 부족하거나 이런 이미지들을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서 추후에는 어떤 상태일 때 아 얘가 지금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구나를 인지하고 해당 커포트라든지 해당 팟에다가 물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현재 진행을 준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쯤에 이런 기술 검증은 끝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서 디지털 트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스마트팜 단계로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팜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라이트한 부분들도 디지털화 시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실제 환경을 베이스로 가져다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작물 환경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경작 재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 트윈이 실제로 우리 농가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이게 퓨전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맞추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단계적이고 체계화돼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훼산업 육성 계획 이런 부분에서도 디지털 트윈 그리고 스마트팜으로 넘어가기 위한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년 뭐 농업인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농업인을 밀고 있고 지원을 해주고 공간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건 영 한 200명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년 농업인 사업 통합 패키지 지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많이 청년 창업 정책 사업으로 얘기하고 있는 창업 성공 패키지, 뭐 예비 창업, 초기 창업 패키지와 같이 유사하게 만들어 놨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내용을 찾아보시면 매우 부족한 내용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같이 단계적으로 예비단, 그리고 초기단, 그리고 도약기 해서 뭐 0년차, 그리고 3년차, 7년차까지에 대한 단계적, 순차적 지원이 필요하고, 지금 정부 지원 사업들, 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얘기하는 건 DNA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런 부분들을 특화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청년 농업인, 이런 농업 쪽으로 진입하려는 인원들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디지털 트윈 그리고 스마트팜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매니징 해줄 만한 전문 인력 또한 필요합니다.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각 쌀 농가들, 쌀을 재배하는 이제 논밭 쪽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드론을 정부에서 거의 90% 비용을 지원해주고, 자부담금 10%만 내면은 한 3-4천만 원짜리 산업용 드론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결과 보고의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농가에서 활용되는 것들을 보면은 현재는 거의 다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농가에서도 비용을 지불하고 드론을 샀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드론을 운용할 때 들어가는 배터리들은 소모품에 불과하고, 한 번의 실수로 추락해버리고 큰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들은 드물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단계적으로 체계화된 지원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디지털 트윈, 스마트팜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매니징을 해줄 만한 전문 인력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 혁신 밸리라고 해서 농업과 4차 산업을 엮어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스마트팜 혁신 밸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한 4곳 정도 있는데, 해당 내용의 플러스로 해서 실제 이런 농업에 적용하려고, 화훼산업에 적용하려고 하는 기술 기업들과 실제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농장주분들, 화훼산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적절한 POC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검증하고, 또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효율적으로 그리고 조금 새로운 기술들을 가볍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POC의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화훼 원예 분야에서 이제 디지털 표준화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농장에서 비닐하우스가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부분들이 디지털 데이터로 원격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단계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컵포트 또한 각 농가마다 15개를 쓰는 곳이 있고 뭐 28개, 각자 형식이 다르고 다양화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로 표준화시키고 통일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농장 환경에서 디지털 트윈을,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규격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표준화는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이렇게 표준화 되어져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농가는 거의 드물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료를 준다든지 살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표준화를 맞춰 나간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직접 시공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낮아지게 되고 효율성도 올라갈 거라고 판단합니다. 아까 보여드렸었던 농장의 한 개의 섹터 동을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넘어서서 스마트팜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설비 비용을 산출해 봤었을 때 비용이 꽤나 컸었는데, 그런 하우스를 거의 한 30개 정도를 동시에 진행한다라고 했었을 때 비용이 한 45% 정도 감소하는 걸 저희는 직접 계산을 통해서 도출을 해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농가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규격화된 표준을 활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디지털 트윈, 스마트팜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은 내려가고 생산의 효율성은 증대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농가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여쭤봤었는데, 모종 상태로 받아서 출하할 때까지 관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기술입니까라고 여쭤봤었는데 실제로 경매장에서 뭐 A급부터 B급 뭐 안 좋은 등급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보라고 실제로 똑같은 묘종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고 키워내느냐에 따라서 퀄리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디지털 트윈 그리고 스마트팜을 적용시켰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이러한 것들을 표준화해서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방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농가에 계신 분은 나는 그러면 안 쓸 것 같은데 우리는 충분히 혼자 잘 만들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 기르고 있는 양육환경 데이터를 모두한테 공개해주고 다 쓰게 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기술은 공유하고 나눌 때 조금 더 큰 혁신을 만들어내고 더 큰 애칭 포인트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농가에 이렇게 화훼산업에 진출하거나 아예 원예산업, 다른 산업에 진출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전에 전문가가 만들어놓은 데이터들을 직접 활용하고 적용시켜 나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양질의 퀄리티 그렇게 된다면 우리 화훼산업에 대한 퀄리티 자체가 올라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적용시킨 스마트팜을 적용시킨 농가들의 데이터를 합산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서로 파악하고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은 추후에는 정말 우리나라 화훼 퀄리티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요. 에트리에서는 이제 조금 더 극한의 환경까지 몰아붙여서 스마트팜을 적용시키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 연구개발 기관과 함께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도 조금 나서준다라고 하면은 화훼 분야 그리고 원예 분야 각 농장 분야에서 조금 더 최적화돼서 디지털 트윈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산업적인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말씀드릴 텐데요. 산업적으로 적용시키는 것들은 이제 각 농가들이 내용도 있을 것이고 유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연구개발을 하는 뭐 테크 스타트업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돼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 분석에 관련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팜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딥러닝을 통해서 무언가 데이터를 도출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가장 최소한의 수량으로 얘기했었을 때 약 10만 데이터셋을 필요로 합니다. 이 10만 데이터셋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스타트업들이 진입해서는 매우 어려운 숫자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농가에 계신 분들도 이러한 데이터를 기술 개발 차원에서 많이 협력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런 기술 개발이 농업 분야, 화훼 분야에서도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시키고 활용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중간에 나와 있는 예측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축산 수산의 모든 물류를 컨트롤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디지털 트윈을 적용시켜 놓고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생산부터 출하 그리고 유통망까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 소비가 아까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스타트업에서 말하는 A/B 테스트 간단하게 어떤 부분들이 고객 니즈에 더 확실하게 맞닿을까라는 부분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유통에 관련한 부분들도 사실은 국내에서 화훼 분야의 유통이 조금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화훼 농가들이 부산, 뭐 제주도까지 잘 진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유통적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워서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는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게 됐을 때 많은 생산적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생산적 효율성뿐만 아니고 비용적 측면에서의 감소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화훼 원예 작물들을 키워내면서 우리가 비료를 일괄적으로 뭐 인면 살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말씀드렸었던 딥러닝 기반으로 그 생물 환경 상태에 가장 적절한 상태로 제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료라든지 살수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최선의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에 최종적으로 디지털 트윈, 스마트팜을 활용하게 되면은 모종에 대해서부터 그리고 출하, 고객에게 닿기까지 그리고 그 이전까지 넘어가서도 종자산업에서도까지의 큰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종자산업은 우리나라가 IMF 이후 많은 종자에 대한 로열티가 넘어가고 연구개발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지만은 이 종자에 대한 개발 자체가 사실은 쉬운 부분도 아니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디지털 트윈 그리고 스마트팜 적용을 통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더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이런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이렇게 수도권 화훼 유통센터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비단 농가뿐만 아니고 화훼 종합 유통센터에서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유통을 시켰을 때 비용적인 측면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경매를 통해서 이제 비용이 천정부지 올라가거나 낮아지는 이런 주위에서 담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조금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다는 게 그냥 디지털 트윈 자체만으로 보면은 드론이라든지 핸드헬드로 이미지를 촬영해서 가상 공간을 만드는 거에 불과하지만은 결국에는 이걸 바탕으로 또 다른 생산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설 설비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하는 길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미리 준비하고 단계적으로부터 적용시켜 나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우리 화훼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펜딕스로 잠깐 준비했었던 내용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화훼 농가 한정으로 디지털 트윈 그리고 스마트팜을 적용시킨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진행돼야 될 부분들은 각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화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이 말이 디지털화지 사실은 디지털화가 아주 약하게 되어 있는 환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자동화를 갖추고 있는지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파악이 우선 돼야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젠더들을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프로토콜을 바꿔준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데이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하드웨어, 즉 시설 설비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리고 각 농가들이 어느 정도의 자동화와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각각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생산 설비가 들어갈지는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AI 솔루션을 구축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작물의 생장 그리고 수확량들을 예측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시설 설비를 단층 재배가 아니고 다단으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은 생산량 자체는 곱하기 배수가 되게 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설비 비용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은 조금 더 각 농가들도 그렇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런 고객에게 맞닿는 내용들까지 도매로 팔든 소매로 팔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은 어렵지만 결국에 도입이 되고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큰 효율과 가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네.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발표 수고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의견 나누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손에 들어서 알려주시고요. 마이크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마이크 전달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잠시 일어나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화훼 산업 같은 경우는 개화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 시뮬레이션 했을 때 개화기와 실제 개화기가 얼마나 일치하거나 뭐 얼마나 일치하지 않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먼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전에 이런 실질적인 최소한의 딥러닝을 구축하기 위해서 10만 건 정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확보해서 딥러닝을 돌린 데이터 사이즈 자체는 한 2만 5천 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2만 5천 건 데이터를 가지고서 뭔가 말씀드리기는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생장 환경이 맞아떨어진다라는 건 거의 한 80% 이상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은 디지털 트윈을 넘어서 스마트 팜을 구축한다라는 내용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일장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일조량에 대한 부분들도 내부에서 LED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스펙트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산을 통해서 충분히 맞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자, 혹시 질문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열정적으로 또 수고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